들국화 펜션 야간 좀 전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단풍도 그렇고 색깔이 알록달록 해가지고 정말 정말 좋았어요. 이게 정말 펜션 앞에서 보인다라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펜션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앞에 수영장도 있고요. 1층에 내려와서 다시 족구장도 있는 것도 보고, 1층에서 잠을 잤는데, 1층 전망도 너무 좋았어요. 족구장 조명도 있고요. 정말 공 좋아하시면, 족구하기 딱 좋고, 정말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밖에 그물도 다 쳐져 있어서, 밖으로 공 나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샘물이 되게 많은데요. 이런 샘물들이 산에서 이렇게 올라온대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물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지금 다른 분이 물고기를 잡아서 여기다 놔둬가지고 그 영상을 잠깐 찍어봤어요. 물은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이 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흘러서 수영장에 물을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이 물로 수영장을 채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수영장을 지금은 가을이라서 그렇고요. 버스 타려고 오려면 계양강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원주의 신림 계양강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보면 여기가 들국화 펜션답게 들국화가 정말 담벼락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쭉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들국화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날씨가 추워져서 좀 저기하지만 들국화가 정말 많아서 사실 정말 사임이 권장도 하고 정말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피지 않아서 저기지만 정말 이 시기에 들국화가 딱 피는 시기에 간다라고 하면 정말 잠깐이지만 애들을 데리고 산책하기에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이렇게 반대편으로도 찍어봤는데요. 단풍도 있고 정말 빨갛게 이쁘게 잘 들여진 것 같아요. 이 들국화와 단풍, 그 다음에 소나무 같긴 한데, 소나무랑도 있고, 정말 수채화 같은 그림 같아요. 너무 이뻐서 제가 좀 가까이에서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정말 가을의 느낌이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꼭 한번 더 가보고 싶긴 합니다. 이제 1층 올라가서 아침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손님도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좀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오른쪽 제일 끝방에 있는 방인데요. 밖에 노래방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노래방 사용은 밤 11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밖에서 고기도 꺼먹고, 여기는 이제 숲 사이에 약간 공간이 있어서 좋았어요. 1층을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옆방은 복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발장이 있는 거고요. 원룸 같은, 복층 원룸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길다랗게 되어 있고요. 방도 넓고 깔끔하고 정말 풀옵션 같아요. 안에 이제 옷장도 있고요. 화장실도 지저분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정말 좋았어요. 깔끔해서. 이쪽에 이제 뭐 포인트 벽지나 TV나 2층에도 창문이 있고, 전망도 바로 1층에서 보기 좋았어요. 포인트 벽지가 정말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명은 지금 이제 LED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조명도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층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쪽에서 복층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늑하고 열기가 올라왔을 때이 나무가 또 열기를 잡아주는 것도 있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내도 생각보다 엄청 넓었고요. 이제 올라가서 2층을 보니까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전기로 해서 그 판넬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환풍기도 달려 있는 거고요. LED 등의 화재 경보기까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여기도 안에는 이제 침대와 이렇게 잘수 있도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2층에도 창문이 있어서 조명과 함께 야외 배경을 보니까 되게 좋고, 1층 같은 경우도 위에서 아래를 좀 내려다 보니까 정말 넓다라는 게이 화면에서 볼수 있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키가 165인데 팔을 쭉 뻗어서 한번 얼마나 되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천장이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층고가 되게 높게 돼 있어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이쪽으로 갈 때는 제 눈높이에다 놓고 한번 가봤거든요. 이때는 좀 앉아서 넘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제 요 창문이 있는데 바로 야산이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안에도 상당히 넓어가지고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잘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층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이제 실내를 좀 보고요. 이렇게 옷걸이도 있고 탁자도 있고, 싱크대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될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싱크대도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밥그릇과 국그릇, 뭐 기본적인 다른 걸 챙기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또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하토도 준비되어 있네요. 이건 버너는 밖에서 뭘 먹을 거나 끓여서 먹을 때 편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전기밥솥이든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 드라이기도 있고, 여기는 특별하게 또 옷장까지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뭐 고기를 구워먹고 뭐 해도 다 씻을 수 있고,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옆방인데요. 이 옆방은 이제 제가 하룻밤을 잤던 방이에요. 밖을 보면 창문이 세 개가 있어서 밖이 잘 보이고요. 실내도 복층은 아니지만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방이 하나 있는데 이방 안에는 옷장도 있고 매트리스도 두 개가 있습니다. 저 창문에는 모든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있어서 그걸 내리시면 되고요. 화장실도 뭐다 깔끔하기 때문에 뭐 지저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느낌이나 이런 느낌 없이 깔끔하게 신축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실내도 생각보다 이게 카메라로 보는 앵글이라서 좀 작긴 하지만 실내도 엄청 넓고 좋습니다. 이제 다시 그 옆방입니다. 여기도 제일 큰 방이고 단체를 받는 방 같아요. 뭐 소파도 있고 방도 엄청 넓고,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는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정말 따뜻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래방 기기는 여기는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있고 바로 창문도과 에어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뭐 깔끔하기 때문에 뭐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인젝션으로 해서 다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안에 뭐 있나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뭐 숟가락 젓가락 뭐 기본적인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또 부족한 게 있다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다 갖다 주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면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는 맥주잔이네요. 네, 이렇게 그다 들어가 있고, 자, 이에는 당연히 그릇이 있겠죠? 그릇과 밥그릇, 소주잔밖에 없네요. 아직 정리가 잘안 됐나 봐요. 소주잔만 안에 들어있네요. 여기도 방에 매트리스 두 개, 매트리스 침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볼수 있고, 포인트 벽지 되어 있습니다. 소파도 있고, 노래방도 준비되어 있고, 방이 생각보다 되게 넓죠? 여기도 1층의 뷰가 되게 좋아요. 노래방도 안에 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뭐 신나게 놀기 단체 좋겠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의 위치고요.
2층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뭐 바로 옷장이 있고, 아 이건 신발장이네요. 신발장이 있고, 똑같은 구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들어가는 입구에 창문이 또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다세 개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비어 있는 상태라서 들어와서 한번 찍어 보는 거였거든요. 뭐다 마찬가지로 화장실은 최신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불은 이렇게 한쪽에 개어져 있고요. 2층에서 보는 뷰는 아무래도 1층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앞에 전면이 다 보이죠? 여기는 벽 포인트, 벽지 말고 이제 나무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식탁과 좌식 식탁이 또 있습니다. 싱크대도 뭐 깔끔하게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바로 밖에 나가서 2층 같은 경우는 고기를 안에서 꺼먹는 게 아니라 밖에서 꺼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꺼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가 야산이라서 아까 복층 있던 부분인데 여기는 2층이 없어요. 2층이 없고 이렇게 밖에 바로 야산과 볼수 있고, 저 옆에는 또 하나의 그첫 번째 방, 노래방 있었던 방. 그 방에서 제가 이제 이걸 찍은 거예요. 야경을. 아, 야경이 아니라 전경을 찍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밖에 봤을 때 되게 시원하게 보일 수 있고, 뒤에는 야산이니까 뭐 그대로 그 자연의 냄새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죠. 그 2층도 다 비슷해서 그냥 앞에 들어오는 장면은 빼고 그냥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층도 상당히 넓고 구조도 그렇고 뷰도 그렇고 참 좋아요. 이건 이제 밤에 제가 야경을 천천히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세월이 좀 흘러서 그런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걸어가면서도 어떤 느낌인지 정말 가까이에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찍었고요. 펜션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밤에 밖에 나와서 차 한잔을 마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첫 번째 방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문이 있는 여기가 두 번째, 그 다음 또세 번째, 네 번째로 되어 있어요. 아, 저희는 이제 쭈꾸미 먹었고요. 라면까지 넣어서 이거는 이제 저녁에 부대찌개랑 해서 먹었습니다. 부대찌개가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마트에서 사왔거든요. 그리고 회도 좀 떠서 먹고, 밤 야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건물도 참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주차공간도 넓고요. 제가 이제 정면 왼쪽이 첫 번째, 네 번째 집 가운데, 이게 첫 번째 집이에요. 오른쪽에 노래방이 있는 집이고요. 이제 아까 거기 맨 왼쪽에 있던 집에 이렇게 넓게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제가 이제 넓게 사진 한번 찍어 봤고요. 그 다음에 1층에 테라스나 이런 부분, 여기서도 고기 구워 먹는 거. 그리고 방도 화면보다는 사진이 날것 같아서 한번더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2층 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고 깔끔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들국화 펜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